Say I love you. 적당히 도겸은 뭐예요? 적당히 하라고? 그만하라고요? 저 밥 먹었어요. 아까 밥 먹었습니다.
자, 저희 세븐 차트의 애니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죠. Never let go 감정 없는 곳에서 너의 손을 Oh no I swear I promise 깊은 심장의 울림까지 너에게 모두 주겠다고 We make lovers 세상에 하나뿐인 그 집 바꿀 수 없어 나 anyone, anyone 나의 모든 이유를 네가 가르쳐줘서 방에서 애니원을 바꿀 수 없어 같이 애니원 자 문준이 싶어요. 나 난다. We make the rules 세상에 하나뿐인 거지 바꿀 수 없어 나 이유를 네가 가르쳐줘서 어느 곳에서 또 난 너라고 말해 진진자 진진자 노래가 너무 좋아 내 스타일. 아. Okay, hey. 우리 집 현관부터 보자. 맞아 내 캐릭터 멋져. 같은 위험에 더 보고 싶어. 그러니까 컴퓨터. 영몰라 24시 게임 이거 약간 그 뭐지? 그 랩 힙합 노래 리액션 하는 춤새 막 듣고 오! 야! 가끔 위험해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컴퓨터 24시 다같이 에스쿱스 본원이다 미안합니다 우리도 막 주변에 가끔 위험해도 보고 싶어 그러니까 컴퓨터 Nobody can stop Game 다 같이
방송의 나레이션. 이게 이 노래는 막 뭔가 이래요. 아 이거 나중에 나 해야겠다. 근데 안 되겠다. 케이브드 퍼프팀의 웨이브. 여러분 재밌어요? Yes, MC 돈. 노딩 걸린 줄 알았다. 게임. 와 진짜 힙합 좋아하는 사촌 동생 초딩 같다고? 노래도 진짜 좋지. 오! 오, DAE. 이거 내적 댄스. 자 여러분 지금 저희 이번 샘슨의 Your Choice 미니앨범 8집 전곡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. 되게 마음에 드는
노래가 나온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크리스마스에 들어야 될 것 같다고요, 이거? 잘 어울리죠? 언제 어디서는 잘 들어주세요. 다시 인사드릴게요. 네, 캐럿들 노래 듣느라 정신 없었죠? 네, 저는 도겸이고요. 반갑습니다. 아이고, 저희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참 활동이 연기가 되긴 했는데,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, 여러분들도 너무 아쉽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브이라이브를 켰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잠시나마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 그래도 조금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. 보고 싶어요. 아, 그리고 오늘 아침 9시인가요? 아, 또 포스터가 공개가 됐네요. 네.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로 축하해주고 계셔가지고. 이번에도 엑스칼리버 뮤지컬을
하게 됐습니다. 아유. 네, 감사하고. 제가 또 이렇게 재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하고. 뭐, 활동 때문에 뭐, 겹치기도 하고 이래서 스케줄은 많고 하지만, 그래도 제가 이렇게 피해 안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오시면은 좋은 무대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, 이번에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많이 재밌을 것 같고, 어떨지는 와서 보십시오. 네, 아무튼 잘 준비하고 있을 거고, 여기서도 잘 보내고 있을 테니까 우리 캐럿들도 잘 보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, 오늘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아프지 마시고 항상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래도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? 듣고 싶은 노래 오늘 불러드릴게요. 여기 제가 마이크를 이걸 샀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이크가 나와요. 듣고 싶은 거 있으시면 아까는 벗어달라는 이제 써다요? 초콜릿? 초콜릿 잠깐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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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틴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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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마리다 원래 했나? 와 있다. 와 노래방에 말 있다. 와 있다. 초콜릿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새로 나온 도브 촉촉 라이프 샤워. 여름에도 촉촉하고 상큼하게 도브. 야. 너는 내게 유일했어. 감히 내가 사랑이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girl only you. 이렇게 지랄 줄, 이렇게 중독돼버릴 줄. 처음엔 알 수 없었어. 이미 빠진 뒤에는 날 컨트롤할 수 없어. 며칠 밤이 지나갔는지. 헷갈려. 너는 달라 많이 달라. 이미 스쳐갔던 그녀들과 뭐가 있어. 흔하지 않은 네가 좋아. 우리 만들어갈래. 한번 느껴봐줄래. 나를 선택해줄래. 날 컨트롤해주겠니. 자 여기 있어 조이스틱. 초콜릿 오마이 것이 날 위한 거니. 정말 날 위한 달콤한 날. 아직 받기엔 모자라. 너에게 줄 나의 달달함이 더 많은 걸. Listen my appeal. Just only for my appeal. 그 오랫동안 숨겨왔던 쉽게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었던 너의 향한 마음 어필 떠요 tonight. 야 이거 힘들다. 불러왔습니다.
뭐 다른 거 뭐 듣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?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. 나도 바로 앞에서 이렇게 노래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참. 뭐 보컬 친 노래 아니어도 됩니다. 야, 포옹도 다 있네. 손가락을 움직인다에 뭐라고? 손가락 안 움직였는데? 아, 무슨 꽃이 나오네.
있어도 불러주세요. 어디에 있든 함께하지 못해도 우린 꽃 피어요. 내 미소에 봄이 돼줄게요. 무슨 꽃 피웁시다. 무슨 꽃 피어요? 아니 우리 노래가 좋다. 우리 노래 들읍시다. 야 이거는 저희 세븐틴의 세미콜론 앨범에 수록된 어른아이 듣겠습니다. 광고예요. 몸은 더 가볍게 언스위트로 피우고. 이 노래 듣고 이제 저는 마지막 곡 경콩 라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어려운 하루야. 괜찮은 너의 세상을 지금은 너 그 너를 불러 무섭지 않아.
세상 위로 최애곡 최애곡이에요? 끊기나? 와이파이 다 같이 분명 제가 산 겁니다. 방에 돌려 샀는데 이렇게 댓글 달아줘서 너무 고맙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의 브이랩은 여기서 마칠게요. 우리 캐럿들 뭔가 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건강이 잘 그리고 앞으로 활동도 남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날만 기다리면서 버팁시다. 고맙습니다. 캐럿들 맛있는 거 드시고 저도 맛있는 거 먹을게요. 소통해줘서 고마워요. 안녕 갈게.